때부터 마음줄 중에 절반만 해왔으니 회초리 20대다. 이어서 이게 다 사랑의 매야. 응? 때리는 선생님도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아니 걷어? 걷어! 아, 한번 외워라. 그럼 외워야지. 어? 이게 있는 거? 다 안 돼야 되는 거? 정말 똑바로 못 돼? 정신 차려, 이놈아! 과거라! 아무나 부르지 않냐, 이놈아! 자, 충희하고 기영이가 먼저 천자문을 해보거라.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따지, 검을 연누를 왕, 검을 연누를 왕, 지부집주, 지부집주, 넓으렁 거칠왕, 넓으렁 거칠왕, 나를 다뤄라. 뭐 하냐? 선생님! 왜? 배가 아파서 도망쳤느냐? 어찌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루 40줄씩이 옵니까? 천자문 떼는데도 한참이 걸렸는데. 가자. 내 데려다 주마. 정말요? 우리 기훈이는 다른 아이들이 석 달 만에 떼는 천자문을 2년이나 걸려서야 간신히 뗐습니다. 아유, 요즘을 면목 없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기훈이가 말해보렴. 어찌 그리 오래 걸렸노? 천자문 처음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랑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천지어망 하늘이 검고 땅이 누렇다. 땅이 누런 건 알겠는데 하늘을 어찌 검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네. 그러느라 좀 오래 걸렸지요. 기훈이는 꼼꼼한 성격이라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랍니다. 아, 예. 새로운 선생님을 모신 건 각자 목표가 같던 아이들끼리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 마음이니 헤아려 주시고 너무 노예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노엽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덕분에 서당이 늘어나서 고울이 아주 활기찹니다. 그 선생님께서 애들 버릇을 잘못 들여놔서 제가 아주 고생입니다. 애들이 영 투지가 없어요. 투지라니요? 애들이 무슨 전쟁이라도 합니까? 아, 전쟁이나 다름없지요. 과거 시험이 전쟁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아니, 서당이 어디 과거 준비하는 곳인가요? 참 답답하십니다. 우울한 개구리도 아니고. 개구리? 아, 공부란 모름지기 치고 평천화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아, 과거 보고 출세하는 게 참 당연한 것이지요. 치국 경천화 이전에 경물치지 성의 정신. 모름지기 깨닫고 실천함이 우선입지요. 머리로 달달 외우기만 해서야 어디 제대로 된 공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선생 생각이고. 애들이 원하는 거 그걸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선생이지요. 애들이 원하는 게 아, 과거 급제 신분 상승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선생이 할 소리입니까? 저거 왜들 그러십니까? 아, 난 참 이런 선생이라고. 오이! 비싼 사람 다니니까 공부는 잘 되나? 중이야! 가. 맨날 회초리만 맞아. 오, 공부 제대로 하나 본데? 말도 마. 아주 죽을 맛이야. 선생님은 잘 계시지? 궁금하면 직접 가서 뵈십시오. 그럴 시간이 어딨나. 하루 종일 달다 외우느라
아휴, 머리야. 그래야 얼른 과거 시험에 붙을 거 아니니까. 그럴 거네. 출사하면 우리 모른 척하지 맙시다. 그런 날이 올까? 그럼 나는 역관이 되고 준우하고 준표 형은 산사가 되면 궁궐에서 볼 텐데. 우와! 그럼 나는 사또! 평민은 사또가 못 된다니까. 그래? 그럼 나는 훈장. 사또는 도련님이 하쇼.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형은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부자로 있으면서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요? 응, 그걸 할 수 있겠다. 그래, 약속! 약속! 아이고, 이것 봐, 이것 봐. 못병치를 꾹 내요. 구인이 세수 은대 진태 지절 소하게 이르기를 물 뿌리고 마당 쓰는 절도 내 주변을 어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절도 물러나고 나아가는 절도를 익히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 하였다. 야야야 울지 마 울지 마. 아 그냥 마당 쓰기 전에 물 뿌리는 얘기야. 아 근데 왜요? 왜겠냐? 아, 먼지 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런 것도 책에 나옵니까? 오, 이런 것만 나오겠냐? 아주 이래라 저래라 시시콜콜 말씀들이 많아요. 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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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자, 해봐. 에헤, 자, 같이, 같이. 오늘부터 이 서당은 자네가 맡으시게. 예? 난 금강산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네. 아, 선생님, 이래도 갑자기. 오래전 내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과거에 매달리는 공부보다는 자기 수양이 중하다 하셨는데 평생을 그리 살아왔건만 새로운 훈장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 왠지 내 마음도 흔들리는구만. 사람 마음 흔들리는 게